SPG-30입니다. 네. 이거는 좀 갖고 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자, 아직 안 오르고 있는데 계속. 자, 이거 언젠가 오릅니다, 지금. 뭐 언젠가 오르니까 너무 책임감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점점 여물고 있습니다. SPG-30. 지금 SPG-30 2015년에 41만 원을 간 이후에 몇 년째인가요? 만 4년째 빠지고 있거든요. 4년째? 자, 이제는 제 생각에는 이거 120개선에서 지금 계속 바닥 다지고 있는데 가격 조정은 이걸로 끝난 거고 기간 조정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 같아서 SPC30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빵, 아이스크림, 그리고 쉑쉑버거에서 햄버거 사 먹을 때마다 삼립식품을 생각을 하고 사세요. 내가 빵을 열심히 먹고 아이스크림 열심히 먹으니까 삼립이 잘 되는구나. 프랜차이즈가 내 지역에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SPC30이 계속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 그 사업을 넓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외 매장이 400호점을 돌파했어요. 글로벌에도 SPC30의 프랜차이즈들이 계속 날이 나면 오늘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해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다 제빵을 지내 샤니제빵, 옛날에 샤니제빵에서 SP30 먹어서 빵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소비하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빵을 계속 집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P30 이제 반등을 시작할 때가 됐고요. 손절가 12만원, 목표가 15만원입니다. 네.